양심, 자기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정밀히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 하는 조언이 단순한 철학적 조언이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시는데 정말 중요할 겁니다. 오늘 다루는 화엄경도 이제 일지보살, 초발심보살의 이야기가 결국 핵심이 뭐였나요? 초발심보살은. 초발심보살은 왜 이렇게 높이 쳐줬나요? 자기 내면에 진리 판단의 기준이 서 있어요.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라고 하는. 자,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나 어려서부터 자기 나름의 내면에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거 따르면 자명하고 어기면 찜찜한 게 있어요. 일반 이게 영성지능에 따라 그게 더 실감나게 느껴지고 더 그냥 무시할 만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찜찜하긴 한데 난 무시할 만해 하고 계속 무시하다간 소시오패스의 길을 갑니다. 근데 자꾸 찜찜한 게 걸려서 돌아보 자기 삶을 반성하다 보면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도 어렸을 때 다이몬 자기 내면에 있는 신성이 자꾸 이 육바라밀에서 기준을 가지고 신호를 보낸 거죠. 무슨 신호죠? 자명, 찜찜의 신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찜찜의 신호가 크게 들렸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돼라는 신호는 확실했다. 자명의 신호는 확실치는 않았는데 찜찜에 대해서는 확실했다. 이게 뭐냐면 일반인은 누구나 처음에 느낄 때 찜찜을 먼저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명하려면 끝도 없거든요. 더 자명할 수 있고 더 자명할 수 있는데 찜찜은 확실히 찜찜하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그러면요. 이건 무한해요. 어디까지 잘할지는.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신호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찜찜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반대가 자명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뭘 연구했을까요? 자명한 게 뭔지, 즉 선이 뭔지만 연구했어요. 자기 내면의 이 감각의 신호를 따라가지고 느낌이 오거든요. 직관이죠, 직관. 그 오감의 느낌, 그 감각이 아니고 직관. 내면의 직관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직관의 신호가 오고 플러스 분석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직관 온 만큼 분석하고 분석을 정확히 하면 자 이거는 이게 아까 말한 체험과 같습니다. 체험과 개념이에요. 직관은 체험이에요. 왜냐하면 생각 이전에 느낌으로 오거든요. 찜찜하고 딱 느낌이 와요. 체험이에요. 이 체험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요. 왜 찜찜하다고 하는지 왜 이 일이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석이 정확하면요. 직관의 힘이 더 커집니다. 더 강렬한 직관이 와요. 그러면 또 그걸 분석하면 더 강해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직관과 이 분석을 통해서 뭐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직관은 언제 와요? 선정에 들었을 때. 분석은요. 이게 반야죠. 분석과 직관이 합쳐져서 반야입니다만은 선정에서 직관이 일어나고 직관이 분석을 낳아서 반야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선정과 반야가 맨 뒤에 있어요. 다 겪어보고 선정에 들어서 마음을 참나랑 하나로 만들고 나면 자명 신호, 찜찜의 신호가 확실히 들리면서 내가 경험한 것들에서 정확한 있는 그대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자, 아까 역사 얘기 드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팩트에 올바른 해석하면 끝나는 일을 왜 인간들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지금 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철학이 안 돼 있어서. 철학이 어떤 개똥철학 하나 그냥 남의 거 빌려다 쓰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철학하기예요. 나는 무엇을 옳다고 하고 무엇을 그르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자기 내면의 신호를 이해하는 작업이 철학이에요. 밖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는 기준이 없어요. 밖으로 찾아다니시면요. 수많은 개똥철학만 만날 거예요. 개똥철학, 즉 현실에 대한 수많은 왜곡된 해석을 만나거나 아니면 수많은 체험만 있습니다. 체험을 아무리 해도 정확한 해석을 못하면 나는 진실을 안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올바르게 결합하는 게 수행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그렇게 불교에서 중시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 제일 중요하다. 왜? 수많은 체험을 했더라도 선정마저도 체험입니다. 해석을 못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많은 팩트만 나열하면 못해요. 뭐예요? 이 팩트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없다면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뭐라고 해요? 여, 진실, 실자, 실, 지. 예, 여실지. 반야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 그대로 아는 겁니다.
진실 그대로 아는 여실지다. 이게 반야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 뭐 가로활자도 또 똑같습니다. 진실 그대로 안다. 그게 반야다. 반야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히 해석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무슨 창작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래서 일어났구나. 자, 참나 안에는 이게 여기가 뭐였죠? 보리심. 우리 보리심 안에는 깨달음의 마음인 보리심 안에는 이런 진리의 기준이 있구나. 선악의 기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기면 악이구나. 지키면 선이구나. 그래서 자명하다고 신호를 보내주는구나. 어기면 악하니까 찜찜하다고 건강을 지켜주는 통증처럼 건강하지 않다고 통증 신호가 오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신호가 와요. 그건 옳지 않다고 신호가 옵니다. 그게 양심에서 오는 찜찜함의 신호예요. 자명함, 찜찜. 요거를 어려서부터 예리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 영성지능이 낮으면요, 요 부분들이 예민하게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어디로 가요? 소시오패스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만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그렇게까지. 저 사람은 뭐 쓰레기 하나 버리고 막 혼자 막 안색이 파래지고 막 찜찜해서. 자기는 뭐 그냥 뭐 통으로 버려도 별로 안 하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질이 있어요. 좀 더 노력하면 큰 소시오패스가 될 수 있어요. 어려서 딱 이 싹수가 다릅니다. 이쪽은요. 그런데 막 어려서부터 쓰레기 하나에 벌벌 떠고 막 개미 밟았다고 울고 막 이러면 되게 쪼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자명찜찜의 신호만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다 자기가 계속 죄책감이나 이걸 보태버리면요. 수치심, 죄책감, 에고의 수치심, 에고의 죄책감을 계속 보태버리면 바르르 떠는 사람이 돼요. 작은 일에도.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딱 저기 소시오패스의 제일 호구예요. 왜 조금만 자극하면 그냥 바르르 떨면서 넘어오게 돼 있어요. 보이스피싱 하기도 되게 쉬울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기.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냥. 뭐 지금 어디다 입금할까요? 막 이렇게 바르르 떱니다. 이게 내면에 있는 신호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철학자지 이런 척 한다고 올바른 선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선악 문제도 어려운 거예요. 악인은 쉽게 알아보겠는데 이게 선이냐 하면 헷갈려요. 근데 왜 진짜 선이? 진짜 선은 여러분 내면에 나온 참나의 기준에 따를 때 선인 거지 여러분이 임의로 세워놓은 편견, 개똥 철학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 찜찜해하고 죄책감 갖고 산다고 해서 선이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이 볼 때는 쟤 왜 저러고 살지? 라고 보실 거예요. 쟤는 왜 혼자 저러고 있지? 내가 찜찜하다고 안 했는데 왜 지가 난리지? 이해되시죠? 내가 자명하다고 안 했는데 왜 지가 혼자 뿌듯해야지? 이런 양반들이 예수님 때 누구예요? 바리새파예요. 예수님이 와서 기가 찬, 니네 뭐 하냐라고 한 거예요. 니네 뭐 하고 있냐? 왜 이 뻘짓을 해놓고 되게 뿌듯해하고 있고? 그쵸? 막 밖에서 막 기도, 저렇게 기도를 왜 하지? 하게 막 남 들으라고 기도 멋지게 해놓고는 막 뿌듯해해요. 그럼 쟤들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아버지가 볼 땐 하나도 기특하지 않은 짓을 해놓고 뿌듯해요. 집에 갔는데 준우가 만약에 집을 다 난장판 쳐놓고 뿌듯한 얼굴로 칭찬해달라고 서 있으면 뭐라고 하시? 바로 욕하기도 애매하겠지만, 야, 이거 하느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얘들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하느님 대신.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일단 천국 못 가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진짜 싫어하시는 거야, 이거.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결국 그 예수님은 어디서 그 건의가 왔느냐? 내면에 있는 자명찜찜의 신호에 대해서 투철한 연구, 명상과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겁니다. 기도와 진리, 선정과 반야에서 와요. 근데 나머지는 이게 없어도 되냐? 남한테 베풀어 보지 않고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진실을, 진리를 수용하지 않고 이 늘 최선을 다해 어떤 난관이 와도 양심을 구현하겠다고 노력해보지 않고 선정과 지혜만으로 얻을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다 갖춰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반야가 판단할 때 이 여섯 가지 기준 균형이 안 맞으면 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그건 악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해하게 된 양반이 누구라고요?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은
요게 어떤 보리심이요? 승의. 지난 시간에 다 한 겁니다. 절대계의 보리심. 시공을 초월한 보리심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지. 불성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텅 빈 공성인데, 텅 비어 있는 공성인데 승리의 보리심이 돼요. 이 공성이. 또 공성이 동시에 진리로 가득 찬 진리의 몸이 돼요. 진리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뭔 진리냐? 이 육바람이 내 진리요. 나노라, 절제하라, 수용하라, 정진하라, 깨어있어라, 자명해라. 이 여섯 가지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반드시 찜찜함이 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나누지 않으면 찜찜합니다. 절제하지 못하시면 찜찜하실 거예요. 그렇죠? 밤에 신나게 라면 드셔보세요. 분명히 뭔가 찜찜함이 올라올 겁니다. 내가 나한테 몹쓸 짓을 했군 한. 그러니까 남한테 안 했더라도 내가 나한테 이러는 건 아닌데 하는 뭔가 있죠. 자, 뭐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굴지 마시고요. 그런데 분명히 그 느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선을 넘었을 때 오는 찜찜함이 있어요. 아, 고건 하지 말걸. 고 말은 하지 말걸 하는. 다 아세요. 그거를 정밀하게 아는 사람이 초발신보살, 일지보살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그거를 정밀하게 말로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 자명 찜찜에 대해서 그게 확실한 기준이라는 거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난 내 안에서 그 진리를 선명히 읽어냈고 찾았다. 자, 진실인데 수용하지 않으면 찜찜합니다. 난관이 왔다고 무너지면 찜찜합니다. 나태하게 있으면 찜찜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뭔가 쉬라고 해도 못 쉬는 게요. 좀 있으면 뭔가 이건 아닌데 하는 또 뭐가 올라와요. 나태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 흐름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또 그런데 워크홀릭이라는 게 억지로 자기를 괴롭히지 마시고 참나에서 오는 신호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시라. 깨어있지 못하면 찜찜합니다. 학당에 오시면 찜찜하시죠. 아, 명상 더 할 걸, 더 깨어 있을 걸 하고 찜찜해 하십니다. 그럴 시간에 깨어 계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참회를 제가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참회는요, 집중적으로 깨어서 하시고 빨리 다시 이 결을 따르시는 게 중요해요. 지금 참회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회는 필수입니다. 왜? 참회도 육바라밀에 맞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참회하고 싶게 돼 있어요. 참회도 육바라밀에 맞게 깨어서 자명하게 판단하면서 나눔과 절제와 수용과 정진의 요소를 두루 갖춘 참회를 하시고 바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육바라밀의 길을 닦으시면 돼요. 이 길을 벗어나서 참회한 건데 참회에 계속 매몰되어 계시면 육바라밀의 진리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지가 않죠. 끝없이 나를 통해 나라는 마음과 몸의 이 도구를 활용해서 이 에고의 도구를 활용해서 끝없이 육바라밀의 진리를 드러대고 다니는 사람 윤회도 겁내지 않고 세세생생 육바라밀의 진리 드러내는 걸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지금 일지보살, 초발신보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죽이겠죠. 보세요. 정말 죽입니다. 그 마음, 21번이요. 그 마음이 경고하여 제어하고 막을 수 없으며 육바라밀에 대한요 투철한 확신을 갖게 됐죠. 자, 그 확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육바라밀을, 자 이런 거예요. 육바라밀을 끝없이 깨어서 나눠보고 바라밀을 해보는 거예요. 깨어서 나눠보고 깨어서예요. 깨어서 유혹을 이겨내보고 깨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을 받아들여보고 수용해보고 깨어서 나태하고 싶은데 깨어서 노력해보고 늘 깨어있고 깨어서 자명하게 판단하고 자 이러려면 여러분 이 결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육바라밀을 잘하려면 요게 중요하게 있는데 하는 거 나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보시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깨어서 자 선정이죠. 깨어서 뭐가 필요해요? 또 반야가 깨어서 판단이 서야 보시를 할 거 아니에요. 나눌지 말지 나누면 얼마나 나눌지 이게 판단이 반야가 하는 거 아닙니까? 깨어서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그리고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알아야 암만큼 올바른 보시를 할 수 있겠죠. 깨어서 육바라밀을 이해한 만큼 올바른 보시를 하겠죠. 깨어서 이해한 만큼 하고 깨어서 이해한 만큼 계율을 지키고 깨어서 이해한 만큼 자
선정과 지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해 쌍운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선정과 지혜는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선정해 들고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소 아공, 법공까지는 확실히 인가를 하고 있는 지혜여야 이제 구공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기준을 남김없이 파헤치려면 아공, 참나의 현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법공,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건데 그것들이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라 본래 공한 거야. 참나가 공하니까 그 작용도 공해 정도는 알아야 보시 바람이를 할 수가 있죠. 그 정도 알아야 내가 남한테 나눌 때도 남도 나랑 둘이 아니요. 이 나누는 행위도 사실은 공의 작용이다 이런 거 알면서 내 양심에 그런데 이 공한 중에 공만이 있는 게 아니라 공한 중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공한 중에 있는 진리가 뭐냐 이 보리심에 갖춰져 있는 진리인데 그게 육바라밀이다 하는 거를 끝없이 연구하려면 정해 쌍우는 먼저 닦여야 됩니다. 이게 일주보살에서 이미 닦이고 일지보살은 정해 쌍운이 아니라 뭐라고요? 덕해 쌍운. 자, 덕, 다섯 바라밀. 이거 다 공덕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공덕을 이루고 또 이 선정은요, 지혜도 도와줘요. 선정이 있어야 지혜롭고. 그래서 덕해 쌍운, 이렇게. 굳이 나누면 이건 반야 바라밀, 요거 나머지 다섯 바라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예, 지혜가 있어야 덕을 닦고 또 덕을 닦아야 지혜가 더 드러나게 되고요. 지혜가 더 밝아지려면 덕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해 쌍운을 얻은 뒤에 선정과 지혜를 얻은 뒤에 연구해봐가지고 깨어서 연구해봐서 직관과 분석이 개발돼가지고 나누는 게 자명하면 나누고 참는 게 자명하면 참고 아, 이, 그 절제하는 게 자명하면 절제하고 수용하는 게 자명하면 수용하고 내가 정진해야 되는 게 자명하면 정진하는 거예요. 독립운동도 아 판단해봐가지고 내가 가는 게 맞으면 가는 거죠. 이걸 다 깨어서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양심과 접속이 되고 반야가 있어야 자명찜찜 신호를 읽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데 보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명한지 찜찜한지도 모르면서 보시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먼저 닦으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나갈 수신결에도 정해쌍수 닦는 법을 강조하는 이유가 먼저 정해쌍수가 닦여야 육바라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석사, 영계의 석사. 석사 이제 땄으니까 뭐예요? 박사 논문 쓸 자격이 됐습니다. 박사 논문은 뭐로 써야 돼요? 육바라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다 육바라밀로 박사 논문 쓰셔야 돼요. 그거 통과한 양반이에요. 지금 초발신 보살은. 그러니까 뭐 우주를 날아다닐만 하죠. 영계 박사인데. 그 마음 경고하여 제어하여 막을 수 없으며 그 마음이 경고하다는 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마음에. 왜요? 육바라밀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어봤어요. 내 마음 안에 육바라밀이 기준이 갖춰져 있다는 걸 투철히 알았으니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육바라밀 따르다 갈 거다. 그러니 부처님의 보리에 나아감에 걸림이 없다. 부처님도 육바라밀을 더 정밀히 아신 분일 뿐이지 다른 진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부처님의 지혜로 바로 나가는 양반입니다. 이분은 이미 일지보살은 유단자예요. 검은띠예요. 부처님도 검은띠고 이 양반도 검은띠이기 때문에 단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아가는데 걸림이 없다는 건요. 이미 중요한 본질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단은 계속 닦아야 되지만 육바라밀이라는 보리심의 핵심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핵심이에요. 육바라밀을 알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자, 뭐가 딸리느냐?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육도 만행. 육도가 육바라밀입니다. 건널도자라고 해서 이 바라밀을 우리가 궁극의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로 우리를 넘겨주는 거라고 해서 번역을 육도 이렇게 하죠. 도피안 이렇게도 번역하고요. 줄여서 육도인데 육도 만행이라는 게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우리는 온갖 선행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뿌리죠. 본질이죠. 이게 본이면 이게 말단이에요. 만행에서는 막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자재를 응용하는데. 근데 육바라밀은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일지보살은. 그래서
부처님의 길로 그냥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다는 게 육바라밀은 알고 있지 않냐. 근데 부처님은 육바라밀을 더 현란하게 신통하게 쓰는 분일 뿐이지 다른 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육바라밀만 알아도 이미 부처님의 길에 들어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늘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고요. 뜻으로 미묘한 도리를 구하여 구공의 진리를 구하여 어리석은 의혹은 버렸으니 육바라밀의 진리가요 미묘한 도리입니다. 지금 화두선 해가지고 선불교 깨쳐서 나 부천에 주장하는 양반들 수준이 정해쌍운이에요. 정해쌍운 선어록 다 뒤져보세요. 선어록 다 뒤져보시면 확철대오 얻은 양반이 얻은 경지가 뭐냐, 육바라밀 잘한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어디도 다 뭘 잘한다 그래요? 정해가 쌍으로 광명하다. 아, 안팎으로 광명하게 선정과 지혜가 드러나 있다. 요런 얘기만 해요. 참나가 광명하게 빛나고 있다. 이 얘기만 해요. 요게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 아직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불교 정도 견성해가지고 여러분 부처다하고 주장하는 건요, 지금 일지보살이 볼 때는 참 아직 그 애송이죠. 왜냐하면 지금 석사 정도 딴 거예요. 박사가 볼 때는 아직 이제 공부 시작한 거지. 저기서 끝이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 여기서 공부 끝이라고 주장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주보살의 경지도 아직 못 읽어내는 미묘한 도리가 뭐예요? 내 안에 육바라밀의 기준이 선명하고 그 기준이 우주적인 선악의 최고 기준이다. 이 우주에 다른 기준이 없다. 여기까지 알아내시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분만 내보세요. 기분 좋겠죠? 아니 하나님하고 지금 나랑 뜻이 일치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악이라고 할 거고,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도 선이라고 할 거란, 크게 틀리지 않을 거란 확신을 얻은 정도예요. 정밀하게는, 디테일하게는 아직 내가 힘이 약하지만 크게는 뼈대는 잡고 있다라고 여러분 인식할 정도 된다면요, 사는데 선택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서 선택하실 때 아주 탄탄대로에 들어서신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전에는요, 아무리 일주견성자도요 이 양반의 판단이 선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깨어서 하는 건 맞는데 참나랑 기준이 일치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인 거예요. 일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 일주보살은 법신을 소분, 조금 봤다. 조금 분량만 봤다. 이 양반 판단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선악 판단. 법신을 다 봐야 일지인데 일지부터는 대승기신론에서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줍니다. 왜? 선악을 정확히 꿰뚫어봤다. 그래서 일지부터는요, 유식학에서는 일지의 경지를 통달이라고 불러요. 다 통달했다고. 통달이에요. 그래서 일지만 되면 여러분 우주의 진리, 철학자로서 일지까지 가면요, 일단 우주의 진리의 뼈대는 본 거예요. 근데 디테일한 분석까지는 아직 못해요. 서툴러요. 그래서 또 레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뼈대만 봐도 어딥니까 여러분? 뼈대만 봐도 여러분 크게 차고는 안 나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발신보살의 위대한 점이고 열애의 길에 들어섰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미묘한 도리를 구하여 찾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의혹을 버렸어요. 이제 법계를 두루 돌아다녀도 피로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피로합니다. 실제로는 너가 뭐 믿고 하느냐. 제 일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일지보살은 제가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피로합니다. 요거는 좀 팜플렛이 과장. 원래 팜플렛은 그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힘나라고 하시는. 근데 이치는 있어요. 뭔 이치냐? 우리 안에 육바라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에고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세요? 나는 쉬고 싶단 말이에요. 에고는. 근데 내 안에 육바라밀은 쉬질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 마음 있죠? 아이고 좀 쉬어보자 하고 누웠더니 누군가 또 뭘 달라고 해요. 그러면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그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쉬지 않고 있는 거죠. 육바라밀의 마음이 그렇게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로를 모르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지, 그 보살의 에고 입장에서는 피곤하죠. 이해되시죠? 피곤하죠. 부모님도 피곤하죠. 우리 근데 만약에 자식이 어디 가서 우리
엄마는 피곤을 모르셔. 뒤통수 때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고 다녔는데. 야, 어머니 피곤하지 않을까? 아니야, 안 피곤하셔. 짜장면 싫어하셔. 뒤통수 때려주고 싶죠. 보살도 그런 마음이에요. 안 피곤하고요. 그 내면에 육바라밀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곤의 정도도 레벨이 또 올라갈수록 더 승화되겠죠. 하지만 일지보살부터 안 피곤하면 쉽지는 어쩌겠어요. 지금 이거는 좀 약간 과장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처님의 맛이 난다, 일지는 이미.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너 왜 불경을 계속 까고 다니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아시면 여러분 피로하면 일지 아닌 줄 알 거 아니에요. 난 피로하지? 그래서 일지가 아닌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지를 아무도 못 가게 돼요, 결국은. 제 장담하건데 십지도 피로합니다. 저희 봉호 선생님도 이렇게 그래도 한 몇 지 하신 분인데 제가 봤어요, 현장에서. 아이고 죽겠다 하시는 거. 지하실에 있는데 어디 갔다 오시더니 아우 나무 아미타불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도 아미타불을 찾으시는구나. 다 봤습니다. 피곤하신 걸로 확인돼. 보살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너무 보살들한테 조르지 마시고. 그래서 부모님이 안 피곤할 줄 알고 막 이렇게 조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살들도 힘들어요. 똑같은 중생인데 육바라밀을 괜히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렇게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아셔야죠. 꼬이는 바람에 육바라밀이 좋아 보이는데 하고 막 잣짐 연구하다가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그 뒤로는 내 안에서 잣짐이 나를 끌고 가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쉬려고 하면 찜찜찜찜찜찜하면 움직여야죠. 움직이면 자명. 그럼 그걸 따라가다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옛날에 제 카페에도 올린 어떤 분이요. 이 글을 해석해 주세요 하고 올렸어요. 근데 저도 딱 촉이 있거든요. 보살들은 촉이 있습니다.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불순해 보여요, 동기가. 딱 말해서 이미 뭔가 불순했어요. 딱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 블로그를 딱 가봤어요.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또 닦은 사람들은 늘 그 착취당하는 법이야. 우리가 해달라면 해주는 거지. 막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딱 가서 보니까 여지없더라고요. 촉이 안 좋아서 가봤더니. 당연히 안 해줬죠. 보살은요, 해주고 싶지 않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 뭐하러 해주고 그 호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영성 개발에 도움이 되면 해주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만심을 키워주고 보살들 착취해 먹자. 열정 페이나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보살에 대해서. 보살을 호구라고 보시는, 저 사람이 되게 착하다. 부탁하면 잘 들어준다. 그럼 이제 사람이요. 그러면 딱 자기가 아주 위중한 상황에만 부탁할까요? 그 사람 고생 안 하라고? 안 그래요. 호구다 소문납니다. 다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중생이 그렇게 못됐죠. 그때요. 하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 보살. 근데 여러분이 가짜 보살들은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 보살이라고 이왕 소문이 났는데 안 해주면 내가 뭐가 돼요. 그래서 빚내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나름의 공덕은 있을 겁니다만은 보살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살도는 내면의 자명찜찜 신호를 따를 뿐이지 내가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거기에 뭘 보태버리면요. 자기 보살도를 망치게 돼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저는 실전 보살도만 말씀드립니다. 저를 의심하셔도 좋아요. 저거 혹시 일지도 아닌데 지금 막 지장하는 거 아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 22번 언어의 법이라는 게 참 설명이 좋지 않습니까? 언어법이라고 하는데 언어의 법이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세계가 어디죠? 현상계요. 세간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 이것도 보세요. 제가 늘 강의 드리는 것 중에 세간법과 출세간법은 어떻게 구분하죠? 자 빈칸을 채우시오.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명도 안 계세요? 근본 원리입니다.
여긴 뭘까요? 예. 너무 겸손하세요, 다들. 자, 보편 법칙은 언어화 가능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세요. 근본 원리도 이건 직관으로만 아는 거잖아요. 느낌으로만 알아요. 직관은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더 미묘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 느낌을 언어화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언어화했죠. 우리 내면의 근본 원리에 사랑하라, 나누어라, 절제하라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럼 나누어라는 근본 원리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나누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로 했죠. 시공 안에 말로 해버렸죠. 그러면 이거는 보편 법칙화 돼버린 겁니다. 말로 표현됐잖아요. 우리 내면에는 나누어라라는 근본 원리가 있다라고 또 이 전체가 보편 법칙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언어화 돼버리면 다 보편 법칙화 되는 겁니다. 시공 안에서 언어화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 근본 원리도 생각 이전에 직관으로 느낌으로 알면 그건 근본 원리를 직관한 거라고 하고 말로 표현하면요 그게 보편 법칙화 되는 겁니다. 인간 안에는 이런 근본 원리가 있다라고 보편 법칙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법이라는 건 세간의 법을 말합니다. 보편 법칙. 보편 법칙이 모두 정멸함을 알고 보편 법칙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공성에서. 공성은요? 예, 근본 원리, 시공을 초월한 근본 원리를 갖추고 있는 공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어의 법, 세간법이 모두 정멸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 여기서 이 근본 원리에서 나온 보편 법칙들이 세간법을 이룬다는 건요.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이것도 다 보편 법칙의 세계죠. 현상계, 세간법들이죠. 색깔이라는 것, 감정, 생각, 의지, 식별 이게 다 각자의 자성이 있겠죠. 자성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색깔은 느낌이 아닙니다. 물질은 느낌이 아닙니다. 색깔이라는 것은 물질을 상징하는 건데요. 또 느낌은, 감정은 생각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자성이. 근데 불교에서는 자성이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요 소리예요. 자성은 사실 있어요. 자성은 각자 개성도 하나의 자성이고 마음을 각자가 갖고 있는 독자적인 로고스들이, 다르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불교에서 자성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데 이 자성들마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공에서요. 텅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성이 있으면서 자성이 없는 거예요. 왜? 공의 작용일 뿐이니까. 텅딤의 작용일 뿐이니까.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까 얘가 독자적으로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얘는 분명히 얘랑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공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열고 닫는 공식도 다릅니다, 지금. 그럼 자성이 달라요. 근데 왜 자성이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있는데 없는 거예요. 있으면서 이게 그대로 이 보편 법칙도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공에서요.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지. 이게 어설프게 배운 분들은요. 자성이 없다. 이거랑 이게 둘이 아니다. 이걸로 글씨 써보세요, 그러면. 자성이 다르다. 이상하다라고 하시겠죠. 이렇게 막 지르시는데 제가 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막 질러요, 지금 가르치는 분들이. 근데 또 아, 이러시면서 갑니다. 하나도 안 듣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안 듣고 계시니까 아, 이 말이 나와요. 아, 저기 방청객의 입장에서 강의를 들으신다고요. 아, 이렇게 소리 내주시면서 듣고 계신 거예요. 취임새만 넣어주고 계신 거지 듣고 있다면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성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자성이? 육근이 다 달라요. 보는 거랑 듣는 게 자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거, 듣는 거, 자성이 공하다는 건 뭐예요? 다 참나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경전 하나도 이해 못 하세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경전을 풀이하고 계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경전은 엄밀해요. 하나만 틀려도 이게 안 읽힙니다. 지금 이 말들 진짜 이상하잖아요. 언어의 법이 모두 정멸함을 알고 다만 진여에 들어가서 다른 이해가 끊어졌다. 진여에 들어가니까 정멸하다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각자 자성이 뚜렷합니다. 근데 그 모든 자성이 공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진여에 들어가서 다른 이해가 끊어졌다는 거는 진여 차원에서 근본 원리를 이해하니까 근본 원리의 작용일 뿐이기 때문에 만물의 언어의 법이 본래 고요한 줄 알겠다 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여기서는 이제 출세관법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가 뭐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 말 바뀌면 또 헷갈리십니다. 보리심까지는 어떻게 알았는데 부처님 경계는 모르겠군. 이러시면 안 돼요. 부처님 경계가 보리심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해 드렸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계는 뭐예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의 온전한 구현일 뿐이에요. 자,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분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자, 일지보살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이제 빼고 일지보살. 육바라밀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일지는. 근데 부처님, 예수님급의 그런 성자들과의, 성인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요게 온전히 구현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에고의 세계에서 온전히 구현되면. 덜 구현되는 정도는 뭐 때문에요? 두 가지 업장 때문에 그럽니다. 무지와 지적인 업장과 아집, 심리적인 업장. 몰라서 그렇고, 육바라밀을 구현하는데 더 세련된, 더 자명한 구형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 알아도 내가 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알아도 내가 절대 먼저 하고 싶진 않다. 부부 싸움하고 먼저 얘기하면 좋잖아요. 왜냐? 보세요. 나도 바라는 거죠. 나한테 와서 사과했으면 좋겠다 라고 딱 아는 순간 보살을 뭐까지 알아야 돼요? 그럼 네가 먼저 가서 하면 되겠네 라는 거. 요 부분은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는데 알까봐 싫어요. 내가 알까봐 싫은 게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이 나가면 자명찜찜 신호가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혹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왜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돌리고 하면 무지랑 아집에서 노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놀아요. 무지 아집에서. 왜? 진리를 알까봐 두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잘못하는 게 드러날까봐도 싫어요. 그래서 양심 분석 안 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 나의 치부를 보고 싶지 않다. 그 얘기는 이미 암묵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정확히 알고 싶진 않다. 그럼 그게 지금 무지랑 아집이 섞여 있죠. 정확히 못 밝혔으니까 무지도 있고 지적인 장애도 있고, 밝히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집이에요. 나에 대해서 너무 드러나게 하고 싶진 않아. 약간 모호한 정도가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중생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육바라밀로부터 자꾸 멀어진 것 뿐이에요. 원래 이거는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아이가 자랄 때 주변이 육바라밀 문명이라면요 살짝살짝만 자극해줘도 아마 중고등학교 가면 선명해질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우리는 그게 발현될 기회를 놓쳤냐? 제가 지켜봤거든요. 애들 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갈 때 이게 들어가면요 그 친구들 다 보살될 수 있어요, 사실. 그때 막 한참 막 파워레인저 정의 구현, 악당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혐오해요. 지금 불매운동도 더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요. 저희 집만 해도 못 사요. 일본 거란 게 드러나면 저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게 있어요. 안 돼! 뭐.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정의감 투철할 때가 있다고요. 이 아이들이 근데 중학교만 가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가면 되게 또 달라집니다. 그 세상 그렇지 않아, 녹록치 않아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문화만 갖춰지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양심 문명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손이 덜, 뭐 이렇게 공이 덜 들어도 손이 덜 필요해요.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도 하나 키워놓으면 막 구부러지는데 여러 키워놓으면 어쩔 수 없이 곱게 자랄 수밖에 없는. 소시오패스도 이 문명에서 자라면요 육바람을 되게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 소시오지도 했다고 하는 덧째려 보니까 그게 싫어서 피하고 피하다가 어느 날 보살이 돼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애초에 기질이 그런데도 바뀔 수 있는 건 문화의 힘입니다. 요게 드러나는 쪽으로 우리 가정이나 기업이나 사회가 가고 있나 이렇게 늘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게 드러나는 쪽으로. 이걸 막고 있는 게 없나 하는. 막고 있는 어떤 문화가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 없나라고 늘 봐주시면서 그것만 계속 치워주시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원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경계에도 별게 아니라 부처님은 인간 안에 원래 갇혀져 있는 본성을 아신 거예요. 그냥 중생들은 모르고 살고 알고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역에 이런 데 보면요, 백성들도, 어리석은 백성들도 다 이 돌을 날마다 쓰고 있으면서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자기가 쓰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 거기 저기 SNS 거기 가서 막 악플 달고 자기 주장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양심에서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정의감. 반이라면 안 되지. 이것도 근원에 뭐가 있을까요? 정의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기 이게 왜곡돼서 그렇지 각자대로 안에서는 정의감에서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쉽게 알기 힘든 겁니다. 다 출발은 정의감에서 출발해요. 자명함과 정의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큰일이야. 반일 감정주의에 빠져서 큰일이야. 제일 큰일은 자기인데 몰라요. 주변이 다 난리 난 줄 알아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뭐,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양심에서 나와요. 사실은 이거를 욕심이 왜곡시켜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욕심꾼 안에서 양심을 봐야 되고요, 양심꾼 안에서 또 욕심을 봐야 돼요. 이래야 인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살들은 절대 양심으로 치장하지 못해요. 저도 날마다 제 욕심을 봐야 되고 저의 두려움, 탐진치를 매일매일 누구보다, 남들은 못 봐요. 저만 봐요. 저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사라지네 하고. 좀 딱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해봅니다. 저도. 공부 안 해도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조건, 중생심 안에서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매일매일 수용하고 또 끝나야 돼. 매일매일 반발해보고 매일매일 수용하고 갑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일단 육바라밀의 의지에 가면 이런 중생심의 문제들을 계속 극복해가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웃고 살잖아요. 계속 극복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강의 못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내가 하지도 못하는 소리, 더는 못하겠다고 도망갈 텐데 이렇게 꿋꿋이 신나서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제 강의 모니터링 해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계속 웃고 있어요. 저는 모르거든요. 진지한 얘기하는데 막 쪼개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얘는 뭐지? 그래서 제가 제 강의 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뭐 이렇게 신나 있지? 하는. 근데 그 아무튼 감정적으로 신나 있다기보다 이렇게 진리를 공유하는 데서 오는 어떤 환희심인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계속 신나게 하는 게 피로를 잊고 하게 만드는 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안에 육바라밀이 딱 안착해서 드러나 있다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상상하시면서 일지보살 이해해 보세요. 모든 부처님의 경계, 즉 출세관법이고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일 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있다는 게 그렇게 기뻐서 일지보살 이름이 뭐예요? 환희지. 환희. 일주보살을 왜 환희지라고 안 하고 일지를 환희지라고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일지가 초발심인지, 육바라밀이 드디어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육바라밀의 마음이 내 내면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발보리심, 끝없이 나와 남 모두의 성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거의 천형입니다. 형벌을 받은 셈이에요. 이거는 뭐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앞으로 뭐예요? 아무리 즐거운 짓을 쾌락에 빠져도 자리 이타, 모두 성불해야 될 텐데, 모두 육바람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속에서 계속 솟구칩니다. 분수대에서 물 솟구치듯이 계속 솟구치는 그 작용이 초발심이고, 거기서 오는 환희가 환희지라는 이름을 갖게 한 거예요. 부처님의 경계를 모두 순응하고 따라서 관찰하니, 내면에서 오는 이 자명찜찜의 신호를 육바라밀로 정확히 이해하고, 자명찜찜의 틀이 육바라밀이라는 걸 이해한 거예요. 즉 육바라밀에 어긋나면 찜찜해지고 육바라밀에 부합하면 자명하다는 진실을 알아내신 거예요. 일반인들도 알아요. 일반인들도 자찜은 아는데 뭔 기준에 의해서 자찜이 오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뿐이에요. 일반인은. 그런데 영성이 높은 사람은 뭔가 감각이 더 예리하다고요. 그래서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틀이었네. 이거는 바로 실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양심 분석을 계속 해보세요. 이거 어긋났는데 자명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거 어겼는데 찜찜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내면에서 실험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전 성현들이 보살들이 도와준 거예요. 바로 실험해 볼 수 있게 도와준 거. 근데 이것도 안 하면요 답이 없죠. 이것도 안 하면 답이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모두 순응하고 따라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일지보살부터는 틀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어요. 삼세면 과거, 현재, 미래죠. 삼세가 뭘 말합니까? 여기서 세간법을 말해요. 시간의 구애를 받고 있는 시간 안에서의 결. 삼세에 통달했다는 건 세간법에 통달했다는 거고요. 삼세를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도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그리고 서로 한 덩어리다. 라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참나 자리에서 볼 때는요, 시간, 이 공간의 세계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 요즘 과학에서도 이거 한 덩어리로 보죠. 4차원 시공간 그러죠. 한 덩어리예요. 공간도 동서남북 서로 한 덩어리입니다. 동서남북이 서로 어느 하나가 없이 성립할 수 있어요? 서쪽이 없는데 동쪽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덩어리예요. 과거, 현재, 미래도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중에 현재만 있고 미래만 있고 불가능합니다. 한 세트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과거, 미래가 나뉘면서 현재도 시시각각으로 표현해요. 지금 벌써 현재가 또 움직였어요. 또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자 보세요. 과거는 현재를 규정합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 과보가 있죠. 현재를 원인으로 해서 미래가 존재하니까 미래를 규정합니다. 동시에 미래를 여러분 미래를 염두에 두고 현재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규정을 받습니다. 또 현재의 규정을 받습니다. 과거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 바뀝니다. 과거에 아무리 여러분 막 사셨어도 지금 뉘우치는 순간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지금 망가지시면 아주 안타까운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의미는 지금 하기 나름으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래에 의해서 규정돼요. 그래서 미래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어요. 미래가 없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두가 없다면. 지금 미래에 염두하고 계시죠? 뭐 하나 움직여도요. 미래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에 그렇게 소비하고 계세요?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소비도 다 자기가 조절하고 행위도 자기 언행도 다 미래를 가정하고 지금 살아가요. 즉 미래의 지배를 이미 받고 계세요. 그리고 과거는 지금 내가 하는 행위에 의해서 지배받습니다. 이렇게 서로 얽혀있다는 이게 그럼 한 덩어리라는 거죠. 이게 무한하게 이 공간도요. 이 공간에 사는 존재들끼리 서로 무한하게 비추면서 중중무진법계를 산다 그랬죠. 서로서로 영향을 주면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이렇게 딱 그냥 그것만 있다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의 모든 존재가 또 서로 끝없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한한 상호관계. 시공도 서로 상호관계. 공간도 서로 상호관계. 그 안에 사는 중생들도 나와 남이 갈라져서 무한하게 서로의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에 영향을 또 주고 있죠. 유튜브를 가지고 전 세계에 뿌려놓으면요. 그 사람들 마음에 각각 들으시는 분들 마음에 제가 또 그분들의 우주에 제가 등장한 거잖아요. 제가 또 영향을 주죠. 제가 해놓은 말 때문에 괜히 또 영향받으시고 저는 말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말 들으신 분은 영향받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서로 끝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이 봐주시니까 제가 또 반응을 하고 이게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 중중무진법계 그래요. 중중이라는 게 거듭중자입니다. 거듭 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 둘이 서로 비출 때 끝도 없이 비추죠. 또 물리적 한계만 없으면 무한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한하게 중중무진 다할진자 무지는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중중, 무한이죠, 무한. 거듭, 끝없이 한계가 없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법계, 중중 무진 법계, 그럽니다. 우리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불교는 일찍이 4차원 시공강을 초월해야 참나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나자리에서 바라보면 전체 시공이 한 덩어리다. 그래서
한 순간이 만년이 돼, 무량한 세월이 되고 한 티끌 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세에 통달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다 하는 데는 이런 이치까지 다 들어있다. 아시겠죠? 길 가다가 이 무진이란 말 좋죠. 무진. 무진. 그래서 요 우리 참나 안에는 육도 만행의 모든 공덕들이 어떻게 들어있어요? 무. 진. 장. 무진장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겁니다. 다함이 없는 무한한 진리가 감출장자, 감춰져 있다. 우리 참나 안에. 이 참나는 텅 비어 있는데 움직이면요. 무한한 세월 동안, 앞으로 오는 무한한 세월 동안 무한한 선을 구현해낼 거예요. 무한한 시공간 안에서 무한한 이 공덕을 드러낼 정도로, 그래도 남음이 없을 겁니다. 아, 남음이 있어야죠. 그래도 남음이 있을. 무한한 무진장. 그래서 길에 그 가끔 플랜카드 보면 무진장 큰 스님이 계세요. 스님 법명이 무진장이세요.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플랜카드 보다 보면 좀 무진장 큰 스님. 엄청 크신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진짜 계시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무진장. 근데 무진장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무진장. 여러분 참나 안에는 보물이 다함이 없게, 한계가 없게 감춰져 있다. 꺼내서 쓰라는. 그게 지금 육바라밀로 표현된 거예요. 육바라밀을 꺼내서 써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랑하라가 있죠. 나눠라. 나눠라라는 걸 꺼내서 쓰면 여러분 이번 생 다 나눠도 다 못 나눠. 찜찜한 채로 돌아가실 거예요. 더 나눠야 되는데 하고 다음 생에 와서 또 나누다 가요. 그래도 한이 없어요. 그게 무진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육바라밀을 꺼냈어도 더 잘 쓰게 되지. 이제 더 잘 나와요. 더 큰 게 나오고 역량이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물을 꺼냈어라. 탐진치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탐내도 또 배고픈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꺼냈을 거냐지. 사실은 탐진치 부리는 만큼만 육바라밀 부리시면 여러분 다 위대한 보살이세요. 탐진치는 늘 대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강의 들을 때 잠깐 좀 놓으시는 거지. 다시 정신 돌아오시면 탐진치죠. 아, 그거 사야 되는데. 오늘 택배 오기로 했는데. 저도 오늘 택배 오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도 오더라고요. 좀 쉬셔야 되지 않나? 토요일 날도 오더라고요. 이게 또 탐욕이라는 것도 우리를 또 설레게 하죠. 마찬가지로 이 육바라밀도 우리를 설레게 하면 어떨까요? 원래 설레게 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탐진치에 중독돼 있다 보니까 요 맛을 좀 낯설어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익숙해져 가지고 초발신 보살은 이제 이것도 탐진치만큼 재밌어진 거예요.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끝납니다. 맛을 알면 이게 참 살 빼기 어려워요. 맛을 알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맛을 알면. 그렇죠. 맛을 모르는 분들이 제일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고 딱 집에 가면 라면을 또 누가 끓이고 있다. 맛을 알잖아요.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지. 먹어야 되잖아요. 제 논리입니다. 그때 딱 옆에 저기 식구 하나가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어떻게 라면을 배부르다가 안 먹을 수 있지? 그 마음에서 제가 저의 마음을 봤어요. 야, 이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인간의 쾌락은 지금 배부르고 안 부르고를 초월하잖아요. 그 맛을 봐야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피로를 모르고 육바라밀 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피로하다고 여러분 육바라밀 안 하실 수 있어요? 배부르다고 안 드실 수 있어요? 막 옆에 막 고기가 굽고 있고 막 라면이 끓고 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억지로 제가 쥐어짜낸 거니까 느낌 좀 오시면 됐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에요. 맛을 알면 이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피곤해 누워 있다가 육바라밀 하기 막 너무 좋은 막 상황이 펼쳐져요. 그럼 내가 안 할 수 있냐는 거죠. 막 찜찜함을 참으면서 버틸 수 있냐 이거죠. 하고 자명해지지.
그러니까 그 다른 것보다 육바라밀에 중독된 양반들이 초발신보살 이상입니다. 이 이상들은 사실 중독자들이에요. 육바라밀. 생을, 생보다 지금 육바라밀을 더 중시한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 이 정도면 더 크고 중독자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중독돼야 삽니다. 뭔가 중독 안 된 분들이 제일 재미없게 사시는 분. 뭐라도 중독이 안 되면 드라마에라도 중독이 되셔야 되고 뭐라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이 좀 살만해져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 없으시다. 좋은 기회입니다. 육바라밀 쪽으로 한번 몰아가 보시면 참나, 몰라 괜찮아, 양심 분석에 중독되시면요. 이번 생 제일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아, 왜 나 남들처럼 취미가 없을까 하지 마시고 여기 한번 붙여보세요. 실제로 인간의 여러 취미들은 자기 기질에 맞는 걸 좋아하게 돼 있는데요. 육바라밀은요. 인간이면 다 땡겨 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요. 왜? 사는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명상하시면요. 여러분 몸 아플 때 힘들 때 언제든 명상은 최고의 도움이 돼줍니다. 제가 명상 안 했으면요. 저 못 살았을 거예요. 늘 몸도 아프고 괴로운 일 터지고 몰라로 다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를 안 권할 수가 없다 하게. 그럼 요거 한 맛들이면 몰라 맛만 들여도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거기에 양심 분석까지 같이 겸해서 해버리면 내 판단까지 자명하게 내려지는 체험들을 하시게 되면요. 두고두고 봐도 그때 판단 잘했다 하는 이 환희심이 오면요.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된 진짜 자부심이 생겨요. 일주보살로는요. 주인공이 약해요. 여기 깨어있기만 하지 이쪽은 올바른 판단까지 해버리거든요. 요 정도 돼야 진짜 이 우주에서 주인공이 된 보살이 되십니다. 이래서 보살도가 위대하다 하는 거예요. 선불교보다 위대하고 아라한 불교보다 위대합니다. 보살도 아니고는 우주 선악과 자기 선악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라한들의 선악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그냥 탐진치 버렸냐 안 버렸냐만 가지고 선악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숲으로 결론은 숲으로 가야 돼요. 탐날 만한 걸 안 보고 살아야 돼요. 안 보고. 분도할 만한 걸 안 봐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음은 뭘로 치유해요? 무상고 무아를 매일매일 곱씹으면서. 일체는 무상하다. 일체는 괴로운 거다. 일체는 내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아공의 지혜 정도로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어리석음을 치유하면서 그 아공 중에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가지고 날마다 열반은 좋다. 현상계는 무상고 무아다. 이것만 곱씹으시면서 일체의 탐진치 안 끌려가면 선, 끌려가면 악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보살도랑은 전혀 다른 선악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보살도는 아공, 법공은 자명한 진리라고 인정하지만 아공에만 치우치고 법공에만 치우치는 걸 거부합니다. 구공까지 가가지고 진짜 인간이 우주에 왜 태어났는지 이해하고 살아가자. 우주랑 선악 기준을 맞추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공이나 법공 하나에만 치우치다 보면요. 부모님이 수련하는데 찾아왔다고 돌 던지고 수련하고 막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이상하다고 하면 또 여러분 이상해져요. 왜냐면 고승의 경지를 네가 뭘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데 참아야 돼요. 고수는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 나는 어머니한테 돌 못 던지겠는데. 이게 그래서 너가 하수야 이러면 그런가 보다.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불성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다 알고 나면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여요. 실제 진짜 고승들은 그 세계에 이미 가서 살고 계시다는 것도 알 거예요. 진묵 스님이 조선 최고 고승입니다. 사명, 서산 다 해도 진묵이 제일 높게 평가받아요. 칠지보살 이상으로 평가받으니까 그분은 이제 열애급이에요, 열애급. 칠지 이상은 열애급입니다. 열애급인데 그분은 어떠신지 아세요? 출가해놓고도 뻔질나게 집에 가가지고 계속 어머니 모시고 조선 선비들보다 더 최고의 조선시대 삼오곡이 글을 누가 썼냐면 진묵 스님이 쓴 거예요. 그거 읽으면 막 눈물 납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게 왜 선비들보다 스님한테서 나온 글이 더 애절할까요? 원래 이러면 고승 아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아공, 법공만 아는 사람들은 뭐 스님 이상하네. 안 그래요. 그분은요. 항상 어머니 댁 가서 막 모기 많으면 돛을 부려가지고 모기를 없앴대요. 그 동네 모기가 없대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요즘
다시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데는 늘 어머니 묘 찾아다니고 밤중에도 축지로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지금 불교는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분을 이해 못해요. 보살도를 모르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선불교에 빠지면 가족을 버려야 된다, 정을 버려야 된다, 어떻게든 나 하나 견성해야 된다, 아공 나 하나 해탈해야 된다, 이렇게 빠져듭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요. 왜? 그 세계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보살도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지금 인류가 치유가 안 돼요. 불교 차원이 아니라. 보살도를 이해할수록 예수님도 이해하게 되고 예전 성인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위대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게 보살도고, 일지보살은 거기서 답을 얻었다 하는 경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아라한 뭐 견성자 가지고 일지보살을 헤아리려 하지 마세요. 일지보살의 경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급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